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명략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학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을 평가할 때, 궁합을 볼 때 음란함, 음란한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지금도 많이 음란하다 그러면 꺼립니다. 그런데 그 음란함을 좀 자세히 기술한 책이 산명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는 여성을 팔법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8가지 중에 음란한 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8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중에 또 음이라는 글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좀 그 여성들 같으면 그 어떤 감각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감성에 치우쳐서 가정을 등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게 봅니다. 음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게 음란한 음자입니다. 음란하다. 그런데 팔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팔법 8가지가 있는데 음란한 것 중에서 4개는 여성들에게는 권유할 만한 것이고 4개는 좋지 않다. 좀 섞어내자, 속가내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좋은 4가지는 뭐냐? 사주 구성에서 순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준다. 순. 두 번째는 여성 사주는 화가 있어줘야 한다. 화. 세 번째는 청, 맑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줄 청. 그 다음에 귀해야 한다. 귀할 귀자를 이야기해준다. 귀. 순화청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개는 네 가지는 좀 꺼립니다.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권유하는 사주고 네 가지는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칠 남자가 남. 그 다음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탁하다. 그리고 탁한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 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을 이야기하겠죠. 창. 장녀, 창.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이 여기가 음자입니다. 음란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음란하다. 이 네 가지는 권유할 만한 것이고 아주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고 이 네 가지의 사주 구성이 구성되어 있다면은 꺼리고 반기질 않았습니다. 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주 구성에서 사주 팔자에서 관성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여성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이죠. 남자를 관성이 1위 하나만 있어라. 하나만 있으면서 순하게 구성이 잘 형성됐으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정. 이건 화라는 것은 중화를 이야기합니다. 중화되라.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는 사주가 여성 사주에게는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신강사주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신강사주를 많이 원합니다. 여튼 신강한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해 기운이 있는 사람이 좋다. 정이란 건 뭐냐? 말뚝뚝 했죠. 사주에 관성이 하나가 있는데 재성이 잘 상생을 시켜주고 식신과 상관이 잘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 흐름이 원활한 것을 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귀한 것은 뭐냐? 사주에서 관성 그 다음에 자식을 상징한 식상이 잘 균형이 있을 때 그럴 때를 여기서 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편과 자식이 잘 되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이것은 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넘친다는 것이죠. 너무 물이 넘치는 것도 좋지 않다. 탁한 것도 좋지 않다. 창, 말 그대로 음을 파는 것 좋지 않다. 그리고 음란한 걸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궁합에서 꺼린다. 왜? 가정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생활의 도중에 파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린다. 그러나 그것 또한 상대성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탓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음이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여성 사주에서 자왕한 경우를 이야기했다. 자왕. 너무 사주가 왕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강하고 힘이 세니까 힘을 주체할 곳이 없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음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명통에서는. 두 번째 자왕한 경우 두 번째는 뭐냐?
관산이 혼잡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관산 혼잡.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다는 거죠. 정관과 편관이 나란히 있다, 병립되어 있거나 섞여 있다. 이것을 관산 혼잡이라고 합니다.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해 주냐? 세 번째는 남자를 상징해 주는 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더라. 이것도 음란하더라. 관성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니까 왜 그러냐? 아하, 없으니까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갈비뼈 찾아나듯이 찾아나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치이고 이 사람 사귀어 보니까 아니고 또 저 사람 사귀어 아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 남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꺼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성이 많은다. 그 다음에 뭐냐, 사주에서 전간에 관성을 상징해 주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일간을 감목 갖고 있는데 경금 신금자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음란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뿌리가 있든 없든 뿌리가 없으면 만났다 헤어지고 또 새로운 남 만나고 만약에 이것이 통금 뿌리가 있다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크게 곤욕을 치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간에 관상이 많이 있는 경우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지장간에 관성 자체가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각 주마다, 사주팔자 각 주마다 지장간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관성을 상징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 경우, 이것을 삼명 통해서는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꺼내라, 결혼 배우자 가면서는 반대를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또 어느 분야에서 잘 나가느냐? 현대 명리학에서는 또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잘 나가더라. 연예계 통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 이런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이 또 어느 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최고의 실력과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음란한 걸 또 다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 또한 있더라. 첫 번째로 뭐냐, 음란, 이렇게 음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열 남자를 만나도 내가 진짜 취할 사람이 없더라. 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더라. 그리고 뭐냐면 결국 뭐냐, 몸에 골병만 들더라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 음의 기운 자체가 많고 또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참 아쉽게도 육친애들이 없습니다. 인복이 약해요. 인복이 약하고 육친애 자체가 육친애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뭔가 자기 홀로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난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나 홀로 무수처럼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나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가엽고 조금 눈물이 날 만한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참으로 많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일이 잘 풀리는데 어느 곳에 가도 인복이 약하니까 희생하고도 덕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단점은 뭐냐,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도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쓰는 데는 빈약합니다. 자신에게 먹고 쓰고 입는 데는 못해요. 돈이 주어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평생 희생하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상 혼잡이 되니까 관상이 많은 사람들, 다르게 있는 음란한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관성 자체가 많은 사람들인데 관성이 많은 사람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골병들 있죠. 육친의 덕이 없죠. 주변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도 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 열심히, 관 자체는 어깨에 짐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어깨에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거기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뇌가 아프다는 거예요. 뇌혈관. 그러니까 치매성 환자가 들어오기가 많습니다. 이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뇌혈관, 관성, 치매성, 그리고 심장질환이죠. 이런 부분이
남자들 같으면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자식 문제로 속앓이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남자 사주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속앓이고 화병, 심장병으로 인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 사주 이렇게 너무 자황하다.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남자 사주도 빨리 아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는 어떤가 한번 뒤져봐라. 지금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40대 중반, 50대 됐을 때 그런 사람이라 한번 이 사주를 가지고 자기가 관성이 많은 사람들 한번 뒤져보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속앓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거나 내가 뇌가 아프구나. 아, 나는 잘못하면 치매 걸릴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잘 미연에 방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기운 자체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은혜 기운 자체가 많다. 그리고 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 무조건 애기가 태어났다 하면 뭐냐. 첫 번째 장명을 잘 알아야 되겠네. 장명에서 인성과 식상 자체를 잘 활용해주라. 이것만 최대한 잘 활용해주면 뭐냐.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이 소리를 하고 팍팍 쳐주니까 괜찮다. 효과가 있다. 이걸 분명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났을 때. 그러나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이런 경우다면 이 지금도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간 것보다 고쳐서 나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상황이다면 뭐냐. 아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키워줘도 좋겠구나. 그런 분야로 키워줘도 아니면 내가 그런 당사자에 해당이 되면 뭔가 그래도 끝까지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라. 학습하고 배우는 인성 쪽에 초점을 맞춰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야만 내가 조금 뭐냐. 내 스스로가 배우고 습득한 걸 가지고 결국 기술성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하는 남자나 여성이라면 이렇게 최선을 내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짐이 많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서 화병이 생깁니다. 화가 당연히 관성이 많아지면 관이 많아지면 당연히 식신상관 자체가 쫄아듭니다. 식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화의 기운 자체가 당연히 약해져요. 식신상관이 약해진다. 식신상관이 약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건강에서 심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대로 정면 공격하고 그대로 가지 말고 직업에서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혹시 태어나고 또 이런 관계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갖고 활용해 주는 게 좋다. 이게 뭐냐면 첫 장면에서 삼원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원오행. 삼원오행에서 이게 천을 하늘천자를 이야기하고 얘가 예를 들면은 하늘천자를 아니 얘가 지금 하늘천자를 이야기하고 얘가 땅지자를 이야기 이 본인이 천지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천지인 당사자에 해당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양쪽에서 잘 잡아주면은 장명에서는 최고의 좋은 기운을 이 사주를 갖고 흘려주게 있다 이렇게 흘려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자기의 역량을 이런 방향에서 한번 키워 나가는 것이 은혜의 기운 자체가 많은 사람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은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지금 궁합에서 많이 꺼립니다. 그리고 또 은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찾아다녀요. 많은 남자를 만납니다. 스스로 많이 만나요. 그때 만나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뭐냐. 차라리 반대로 가라. 화려한 싱글로 살든지 아니면 함부로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명 와도 정말 차라리 거절거절하고 그 중에 한 명 선택하는 것이 있다. 그 한 명 선택하는 것이 뭐냐. 사주에서는 인성이다. 인수다. 이걸 얘기해요. 인수. 일간의 인수를 갖고 있는 상대가 인수를 갖고 있는 자기 기준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갑목이라면 상대는 수 본인이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상대는 목 토를 갖고 있다면 화 인성을 갖고 있는 일간의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